波乱波乱。애초에호요케성배전쟁은사기같은것이있었어원만기를둘러싼배틀로얄이라는형식은다른참가자들을끌어들이기위한새빨간거짓말이었지거짓말이었더니그럴수가소원을이룰수있다고말해놓고속이다니형사사건이에요이거는내말이그말이야어딘가다른세계에서는성배전쟁이보편화되어있다고하니뭐그세계였다면고소당했겠군어하지만은이쪽에아니내세계에서는그렇게되진않아뭐성배전쟁은이곳에서만일어나니까이싸움은참가한서번트가탈락해감에따라대재앙의카운트다운이진행된다는완곡한함정이야이곳에소환된서번트가일정수까지산재물이된시점에서앙글라마이뉴앙리마유가기동한지뭔가오사카호칭이네마치뽑으면안될것만같은그런호칭이야자세히실체까지알필요는없지만은지구파괴폭탄의유사품이라고생각하도록뭐그시점에서인류사를완전히파괴하기에는뭐충분한위력을지닌물건이야뭐너희들이최초로정초복원한특이점 F 나는그것이다섯번째성배전쟁이완수된뒤의후유키시의모습이아닐까하고추측하고있어세계가붕괴되기시작한최초의포인트성공해서는안되는의식을성공시켜버렸던곳하지만어째서그렇게잔혹한함정을대체누가설치한건가요의식의본래목적은다른곳에있었어뭐하지만은그것이어이없는실수로인해변질되어버렸는데말이야뭐그일은이시간축에서도뭐과거의일이야뭐어쨌든문제는시바가이시점에서의후유키에서성배와유사한반응을감지했다라는모순이있어그렇군요이미성배가존재한다는얘기는그래성배가출현했다면도시는이미불바다로변했을테지뭐하지만언뜻보기에는아무런이상도없어칼데아에서감지된성배는앙리마유에게오염된후유키의대성배와는별개의성배일거야내기억으로도네번째성배전쟁은아직초반이야전황이크게변한거는오늘밤이계기가돼그랬군요그래서조금전부터시간에신경을쓰셨던거군요그래뭐어쨌든지금은선수치는게중요해뭐그렇게이항구지구가열쇠가되지아니여기서대체무슨일이라는건데설명해주기전에잡담할시간이끝난모양이군아무래도늦지않게도착한모양이야거기있는당신들대체누군가요아안심하세요담정입니다아니 서번트를데리고있는걸보면은성배전쟁참가자같은데이계에서왔습니다좋은말씀전하러왔어요아이리기묘합니다아조금전까지우리를꼬드기고있던랜서의기척이없습니다또다시히로인 XC 와관련된사태인가아그건있도록하죠선배이번에는철두철미하게시리어스한상황이라고요아히로인 X 랑은상관이없었어저것이제4차성배전쟁의7연령중하나세이버클래스로현환한알트리아팬드래곤이야아그건알고있어그러니죄송하지만은랜서대신에저희가상대해드리겠습니다아이리스필폰아인츠베른아니뭐야너어떻게내진명을유명해요유명해당신유명해보통내일가아니군요남자인데도장발이고그부분조심해세이버남자인데도장발인거그부분이중요한거야
자, 그러면 하랑 제2라운드야.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어쌔신과는 달리 상당히 강할 거야. 괜찮아. 거기에 맞는 충분한 대응을 해왔어.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은 조건을 하나 더 걸도록 하지. 미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이브를 쓰러뜨리지는 마라. 철수시키는 정도에서 멈추도록.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을 텐데 사정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자, 힘내봐. 뭐? 적 세이버 전선을 이탈합니다. 뒤쫓지 않아도 괜찮겠어? 아, 괜찮아. 이곳에서의 진짜 목표는 다음에 찾아올 손님이니까. 다음이요? 본래 세이버에게 도전해야 했던 서번트를 김은둥갑진으로 가두어두었어. 자, 이제 슬슬. 아니, 니놈들 대체 누구냐? 어? 저 묘한 돌의 미로는 뭐 니놈의 소행인 건가? 세이버 서번트는 어떻게 됐어? 내가 보냈어. 반역했거든. 정말 뭔가가 나왔는디? 자, 진정해라. 피오나 기사단의 선봉자. 우리는 아치볼트 진영의 적이 아니야. 아니, 잠깐, 나 진명, 스포어, 아니, 아무래도 보통 랭키가 아닌 모양이군. 랜서의 마스터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차렸냐? 공략집 아니, 어디서 목소리가? 마술미치야. 그 서번트의 마스터 바로 근처에 숨어있어. 케이네스경, 저희는 당신을 지원하러 달려온 자들입니다. 파연이 있어서 이름은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레이디 라이네스의 대리인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네스, 잠깐만, 라이네스 들어봤는데, 내 조카? 대체 뭐 어찌된 일이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내일까지 유예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스터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이죠. 캐스터? 그게 어쨌는데? 이 말을 뭐 내일 낮에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저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내일 22시 후유키 뉴 타워 월드, 아니 최상층의 스위트룸을 방문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는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오, 이쪽이 머무르는 곳까지 파악을 마친 건가? 좋아. 유능한 남자는 싫어하지 않아. 그것이 예의를 갖춘 마술사라면 더 할 것도 없지. 사투리 억양의 영어라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좋다. 자네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아이 신사네. 조금 전에 세이버를 쫓아낸 수고를 봐서 이 자리에서는 이쪽도 창을 거두도록 하겠다. 일러스트가 너무 많이 다르신 거 아닌가요? 나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듣는 것이 기대되는군. 혼자 일러스트가 너무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일러스트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어떡하나요? 저것이 랜서의 마스터?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스터? 성급하게 굴지 마라 랜서. 분명 수상한 녀석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정체불명이라면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뭐 서전은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라. 잘 있어 비주기 지붕. 아니야. 자, 이것으로 간신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자, 조금 전에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뒤에 규동집이 보이는데 자, 이 싸움이 끝나면 세계가 멸망하느니 하는 그... 아, 거기까지였군. 후유키의 대성배는 전투에서 탈락한 서번트를 산재물로서 흡수해서 완성되지.
하지만 거기에서 출연하는 것은 원망기가 아니라 앙리마요. 이 싸움에는 처음부터 승자 따윈 존재하지 않았어. 아, 지독하네 정말. 다른 마술사들을 죽이면서까지 손에 넣은 보수가 설마 정반대의 것이라니 정말 고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거. 동감이야. 만약 내가 5차의 승자였다면은 절망에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야 아니야 걔 그 뭐랄까 저 그 괜찮아 정의의 사도야라서. 아니 미안하다. 감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놓고 이런 소리를 하다니. 괜찮아. 사람은 그래. 역사에 이프는 없지만 이프는 생기게 마련이야. 머릿속에. 내 피셜이라고 하지. 자, 내 경험상 대성배가 한정적으로나마 가동을 시작한 것은 7명 중 5번째 서번트가 패퇴한 뒤였어. 뭐, 즉 뒤집어 말하자면 최소한 3개의 서번트를 건재한 상태로 전선에서 이탈시키면 의식은 유야무야 중에 끝나고 성배는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 그릇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군. 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번트를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말도 있군요. 온건하게 임무를 마칠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나은 편이 나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평화주의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는 건 아니야. 최종적으로 화해로 결판을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화해에 응할 여지가 없는 상대를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독단적이네. 거친 방법이라는 건 착각하고 있다. 말해두겠는데 본래 나는 좀 더 병약하고 비굴한 남자였어. 조만간 알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 몸에 깃든 난세의 책사가 흥분해서 도무지 어쩔 수가 없군. 그것이 잔말 25일까? 뭐야 그 장난스러운 말투는? 아니 말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상식인인 너는 그렇게 만화 같은 과장된 말투는 사용하지 말도록. 내가 알기로는 칼데아 안에서는 상식인은 없어요, 교수님. 최소 최후의 마스터라는 작자들은 대부분이 광화 EX에다가 정신오염이 아니다 넘어갑시다. 실존한 과거의 무사들에게 신뢰가 아닌가? 그렇긴 한디 좀 그래. 자 그러면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지. 이번 성배 전쟁의 참가자 중 도저히 구할 방도가 없는 거는 캐스터와 아처야. 공약집 봤구나. 확실히 말해서 이 녀석들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상태야. 버섯거가 아니라? 다른 서번트들과 뭐 교전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처리해버리고 싶어. 그리고 어쌔신, 이 녀석들의 마스터는 아처 진영과 결탁하고 있어. 아처와 적대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녀석들도 피할 수 없겠지. 어차피 우리는 적대자로서 마크되고 있을 거야. 레이시프트 직후의 싸움으로. 다음으로 버서커인데, 어쨌든 강화되어 있는 이상 이건 마스터 나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군. 영주를 온전해서 서번트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일 동안 마스터를 회유할 수 있는가가 열쇠지. 그렇다고는 해도 버서커니까 마스터의 뜻과는 상관없이 폭주에 빠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 아 괜찮아, 너 공략집 봤는데 아르토리아만 안 만나면 되더라. 어쨌든 4차 버서커를 소환한 자는 심신 모두가 위태로운 상태의 인물이라고 들었다. 뭐 이후 조사로 반면됐지만은 뭐 나도 만난 적은 없어. 그럼 버서커에 대해서는 보류인가요?
안전한 카드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군. 따라서 소거법으로 최종적인 보호 대상은 세이버, 랜서, 라이더 이렇게 3명이 돼.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부드가에서는 세이버와 랜서의 충돌을 피하게 만든 거군요. 그러면 남은 건 라이더 진영이네요. 잘 교섭할 수 있을까요? 뭐? 어째서 거기서 입을 다무시는 건가요? 그렇지. 녀석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가 열쇠인데, 그게 좀... 그래,